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오늘도 KBS 총선 여론조사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율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제주 지역 유권자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KBS 제주방송총국이 진행한 도민 여론조사. 오늘은 정당 지지율을 나정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2대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유권자들의 표심입니다. 이 제주 지역 유권자들 이번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 81%, 아마도 투표할 것이다 7%,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지역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43%가 소속 정당을 꼽았습니다. 정책과 공약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도 볼까요? 응답자의 39%는 더불어민주당을, 29%는 국민의힘을 꼽았습니다. 이달 초 창당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 11%입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5%에서 39%로 다소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9%로 변동이 없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어디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9%,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건 조국혁신당 24%로 오차범위 아니지만 가장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1%는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지민 비조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4, 50대가 이제 주요 연령층인데 그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라고 하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이제 4, 50대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전화면접 조사를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